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잠언 27장 19절. 맑고 잔잔한 물을 보면 그 물의 얼굴이 비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비친 얼굴은 원래의 모습은 아니지만 원래의 모습과 일치한다. 지혜자는 우리의 모습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라고 말한다. 이 의미는 사람의 마음이 그 성품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도 있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려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 다른 해석은 인간이 자기 성품을 파악하려면 다른 사람을 통해 나타난 자기 모습을 관찰해야 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자주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다. 우리는 남의 허물과 죄를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 우리는 친구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기보다 나의 이기심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작은 한 가지씩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나의 새로운 성품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우리는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거의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조용히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비친 나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지하여서 그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든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든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치유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 바른 자신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